나하. 피망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효식맵니다. 오늘도 친구모 아파트 시작해보죠. 더치. 뭔가 분홍색이 보였어. 카렌 같은데? 카렌. 누구니? 너의 인맥 별로 없을 텐데. 아, 맞다. 카렌님 발이 넓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아,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당황스럽다. 누굴까? 요슈아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요, 맥켄지에 태비리도 있다. 태비리는 근데 그럭저럭 같은데 누굴까? 아, 밀과 도니도 있어요. 사실은 식을 아, 좋아해요. 저택을 할까 하는데요. 카렌. 카렌은, 제가 품에 큐에서 카렌을 조종했죠. 카렌이 되었죠, 제가. 카렌을 키운 건 아니긴 한데. 아, 어떡하지? 근데 또 카렌이, 그래요. 호식한 분도 아니지만, 아, 맞다. 그리고 어린애야, 아직. 그건 안 돼. 미안해. 왜 반대를 하시죠? 그건, 연애 중이야, 그래. 걔는 돈이랑 부부야. 이럴 수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였군요. 아이고야, 미안해. 오, 카렌. 아, 뭐 주면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뭘 준다고 했더라? 뭘 줘야 될까? 모빌. 모빌 같은 거. 그네 좀 좋아하려나? 일단은 밥을 좀 줄게요. 단게 필요할 것 같아, 너. 아까 시나몬 롤. 허이. 잘 먹겠습니다. 어때? 정말 맛있었대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고 우울한 거 노란 거구나. 어떡해.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면 뭔가 사물도 주죠. 만화경 어때? 본체를 요리조리 기울여 보세요. 이거 보고 화 풀어. 안을 좀 들여다볼게요. 그래. 본체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오, 우와, 오, 아이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들어있는데 문질러도 되나보다. 문질러 보자. 아하, 뭐야 이건? 오, 깜찍아. 아이젤과 노르디스가 합체해 있어. 멀리 쑥쑥. 아, 이게 확대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울면 움직이는 거고. 아하. 요슈아도 들어있다.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지. 카렌도 들어있어. 아, 카렌. 아, 저 멀리 맥켄지도 보였어. 미안해, 카렌. 기분이 묘해졌어요. 아하. 조금 남았다. 하나만 더 해보자. 뭐가 좋을까? 줄만한 게 있나? 카렌 가난난 집 스타일 줄까? 뭐가 좋을까? 카렌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이거 어때요? 심플한 스타일? 왜냐면 카렌은 정식 발매가 안 돼서 집이 없잖아. 너무 우울한가? 집도 폐기당했잖아. 자, 여기 있어. 오. 새 인테리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하. 독특한 멋이 있네요. 괜히 그랬나? 어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들어볼 게 있나? 아, 불꽃이 보여. 깨끗하군. 언젠가는 이 방에 가구들이. 18개국님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무섭다. 너 너무 무섭다. 아, 그래. 너 얼른 기운 좀 차려야겠다. 잘 사용할게요. 그래. 뭐야, 기분 안 풀렸어. 언젠가는 이 방에 가구들이 들어올 날이 있어야 될 텐데. 아, 쓰담쓰담 해주자. 얼굴을 문질문질. 만족. 조금 남았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어허. 슬라이드 퍼즐.
거기 같이 갖고 놀아요. 어, 뭐야, 내가 하는 거야? 아! 아! 어려운데? 발로 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야, 아하, 잠깐만 있어봐. 어렵단 말이야, 이거. 완성됐어. 어, 뭐야? 완성돼버렸어. 이게 어떻게 완성된 거야? 됐다.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어, 됐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극복했구나. 아이고, 미안해, 카렌.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찾아보자. 고마워, 고마워. 아, 만족도가 회복이 되네요, 도로.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고민들이 생겼어. 어? 맥켄지? 이번엔 누구야? 아이고, 식은땀을 뺐네요. 좋은 아침이네요. 어, 절친이 우주로 바뀌었어. 원래 요슈아 아니었나? 저는 제가 귤이랑 친한 사이라고 아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귤이랑 어떤데? 죽이 잘 맞는 사이래. 아, 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가 보다. 잘 맞아요. 그런가요? 좀 더 사이좋게 지내볼까 싶네요. 그래. 옳지. 배도 엄청 불러있네요. 그럼 오늘의 주민을 좀 데려와 볼까요? 일단 고민 좀 보고. 히토시랑 맥스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났어. 바닷가. 누구지? 에미링이구나. 새 옷을 입고 나들이를 나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가 되게 크구나. 에이? 전망대. 오, 돈이랑 밀이랑 아, 두 사람은 아래를 내다보고 있고 귤이랑 요슈아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저 하늘에 대체 뭐가 매달려 있는 걸까? 홍시가 하나 매달려 있나 보다. 공원. 어? 누가 달려온다. 저거는 케니치 같은데. 그쵸. 케니치야. 누구야? 누가 달려오는 거야? 너무 신경 쓰여. 아, 아이젤이었구나. 새도 우네요. 그리고 놀이공원. 오호. 오, 바미가 혼자 와있네. 아, 큐브도 보고 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이 부분은 참 금슬이 좋아. 허잇. 큐브가 잘 안 보였지만 찾지. 엘로데가 케이크를 먹으러 나왔네요. 그리고 그 뒤에 라니랑 누구니? 에리 같은데 하얀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리고 오늘의 뉴스. 9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편화제 단편 영화 부문 수상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영화제 수상작. 2500편에 달하는 응모 작품 중에서 수상의 영광에 오른 작품은 에리시의 작품 호텔 편의용품과 곰인형입니다. 호텔 편의용품과 곰인형. 안타까운 러브스토리를 아하. 에리시가 1년에 걸쳐 자택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랬군요. 심사위원장 큐브 감독은 아, 저번에는 큐브가 감독이었죠. 절차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구나. 거리로 나가 니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친구 노르디스의 의견은 감동적이네요. 오호.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규리는 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저런 말을 잘로 하는군요. 마치겠습니다. 와이마르 아이젤이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뉴스 빠르게 가서. 좋아 좋아. 내려가서 되게 많다. 보호 보호. 주택지도 완성됐었고. 그래, 주택지를 둘러보는 걸 맨날 깜빡하더라고요 제가. 옳지. 됐다. 소중한 뉴스들을 보호해주고. 주택지. 어, 여기 아니구나. 아무도 없네요.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 있나봐요. 오늘의 수금. 누구까지 볼까? 일단 귤이, 에미링. 둘이 친구라서 붙어있는 건가? 당도에서도 둘이 친구인가요? 아직 아니죠. 리리, 노르디스,
옳지. 오, 많이 넣었다. 역시 부르주아야. 좋아, 좋아. 우즈까지 볼까요? 우즈는 얼마 넣을까? 호잇! 그 가격은 206,700원. 좀처럼 안 오르네요. 더 많이 넣어야 되나? 그럼 오늘의 주민을 데려오죠. 신규 등록 데려오기. 아, 누구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원래 지금 들어와 있는 주민들의 친구들로 구성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호잇! 클로제와 제라누님, 올리비에, 이 세 사람은 여운여설6에 나온 주인공들이고요. 그러니까 에셀과 요슈아의 친구와 동료들이 되겠죠. 일단은 클로제부터. 아, 다른 애들은 왜 안 만들었냐면, 뭐 나중에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당도의 주민 맥시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그나마 제가 많이 애용했던 유닛, 동시에 좀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클로제부터. 클로제는 공주죠. 머리가 짧은데 원래 약간 보랏빛 머리인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회색으로 했고요. 얼굴은 원래 요슈아랑 분위기가 닮았다는 설정 때문에 요슈아랑 거의 비슷하게 해봤어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눈썹만 다르고. 키나 몸무게도 똑같고요. 에스텔 요슈아랑. 성은 이름이 두 개예요. 공주인 걸 숨길 때에는 클로제 린츠. 근데 본명은 클로디아 폰 아우스레제. 근데 클로디아 아우스레제로 하면은 뭐 뉴스 같은 데 나올 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클로제 린츠로 가죠. 성은 린츠. 린츠는 어디서 나온 걸까? 린츠. 이름은 클로제. 클로제. 좋아하는 색은 머리 색깔을 일단 보라색. 아직은 미성년이고요. 생일도 10월 11일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목소리는 린츠 클로제입니다.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은데. 닉네임은 클로제. 요 정도? 린츠 클로제입니다. 어, 괜찮아. 닉네임은 린츠 클로제입니다. 약간 요렇게. 린츠 클로제입니다. 좋아, 좋아. 닉네임은 클로제. 그리고 좀 차분하니까 린츠 클로제입니다. 린츠 클로제입니다. 악센트를 좀 줄일게요. 린츠 클로제입니다. 좋아, 좋아. 행동은 클로제가 좀 침착한 성격이긴 해요. 근데 느릿하기보다는 빠릿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쵸? 그래서 빠릿한 편으로 일단 찍어두고, 말투는 아하, 단호하고 좀 이렇게 엄근진한 면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편이죠. 돌려서 말한다로 찍어놓고, 표정도, 표정은 그냥 풍부한 편 정도인 것 같아요. 막 굳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사고방식은 신중하죠. 매우 신중 정도일까나. 한마디로 상식적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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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이렇게 하는 게 대칭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돌려서 말한다. 돌려서 말하는 편인 것 같다. 돌려서 말한다로 하자. 어떤 성격일까? 신중파의 완전 무결형, 매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타입, 얌전한 편이지만 할 말을 한다. 모범생. 어? 딱 클로제야. 어울려 어울려. 클로제에 들어왔고요. 어? 누가 인간관계 고민이 있다. 라나 여기다가 그래서 에스텔 요추와 있고, 어? 얘네들 요구한다. 오, 역시 부부가 함께 즐기는 취미생활. 요가 되게 좋아 보인다. 누가 먼저 떨어질까? 어? 자세를 바꿨다. 여기다가 이제 샤라누님 넣고 엘로디를 좀 옮겨줄게요. 그럼 일단 라니 좀 볼까? 이런 관계 고민은 그때그때 안 해주면 사라지면 아쉽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너 배고파 보인다. 식탐 때 친구를 소개해줄까 하는데. 오, 그래. 케미치는 어떨까요? 괜찮지. 근데 다른 애들은 어디다 두고. 둘이 친해지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케니치도 시기도 둘 다 좀 재미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돈 얘기 같은 게 어떨까? 돈 얘기 아니면 둘 다 게임기 갖고 있긴 한데 취미 이야기? 취미. 취미도 괜찮겠다.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렇군요. 그럼 둘을 불러올게요. 그래.
서면에 돈 내긴 좀 그렇고. 그래, 너희들 둘 다 게임을 좋아한다면서? 둘 다 닌텐도 3DS 갖고 있잖아. 응, 그래. 다음에 적외선 통신으로 게임을 해보자. 뭘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오! 좋아. 완전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했어. 옳지, 좋아. 성공했다. 라니가 중간에 다리를 잘라줬어. 고맙습니다. 친구가 되었어요. 다행이다. 막 절치는 건 아니구나.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내가 감사하지. 일회용 카메라. 밥도 줄게. 라니가 생선류를 주로 먹었죠? 오늘은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함냐. 어? 미묘했다. 미안해. 계란말이 안 좋아하다니. 그럴 수가. 다음 주민 데려올게요. 어이? 주민 데려오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 거야? 다음 주민은 시라 누님이죠. 어이? 시라자드. 시라 누님 만들기 좀 어려웠어요. 좀 안 닮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고혹적인 눈매가 없더라고요. 눈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서 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약간 뾰족하면서도 약간 그윽하면서도 그런 게 없었어. 이걸로 할까? 근데 이건 속눈썹이 없어. 이거는 쌍꺼풀이 너무 인위적이고 고민을 많이 했으나 이걸로 할까? 이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일단 이걸로 하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점이 뭐냐면 세라 누님이 그 가운데 그 키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붉은색이긴 하지만 그런 걸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은발이죠. 은발로 했고요. 원래는 훨씬 더 긴 머리긴 한데 그런 머리가 없네요. 키는 성인이니만큼 크게 했고요. 성은 하비. 이름은 체라자드. 체라자드.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고요. 체라누님도 보라색 옷 입죠. 그리고 성인 여성. 목소리. 하비 체라자드입니다. 훨씬 좀 닉네임은 농밀한 체라자드. 목소리. 굵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하비 체라자드입니다. 좀 더 낮추고. 하비 체라자드입니다. 요 정도가 낫겠다. 하비쉐라자드입니다. 닉네임 하비쉐라자드입니다. 이렇게 닉네임은 쉐라자드. 좋아. 하비쉐라자드입니다. 행동은 누님이야말로 빠릿빠릿하죠. 좀 뭔가 느긋한 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빠릿빠릿스러워하죠. 말투는 좀 직설적인 편이긴 하죠. 부드러운 면도 있긴 한데 그건 상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대놓고 말하는 편. 표정도 좀 풍부한 편인 것 같아요. 사고방식은 신중하면서도 낙천적인데, 아하, 이건 좀 어렵다. 정말 여러가지 매력이 있는 분이셨구나. 성격이 둘 다 있네. 근데 유격사 어른이니만큼 신중하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또 가끔 술 마시는 거 보면 낙천적이기도 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또 낙천적인 편으로 가죠. 한마디로 특이한 편으로 갈게요. 원래 좀 상식적인 편이긴 한데 가끔 보여주시는 그런 의외의 성격들이 좀 특이하시죠. 뭐 하나 수정하자. 말투를 이렇게 할까? 예. 사교파의 시끌벅적형. 앞뒤 안 가리고 달리는 열혈 청년 타입.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함께 즐긴다. 다소 막무가내인 면도. 아하, 약간 다른데? 이건 약간 수정해야겠다. 약간 애매했어. 지금 클로즈도 안 만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엘로디 또 운동하고 있다. 바로 올리비에 데려올게요. 오늘은 이사를 많이 온 날이야. 오케이. 호잇. 마지막
올리비에. 뭐 올리비에야말로 뭔가 특이함의 결정체죠. 얘는 오히려 성격 쉬울지도 모르겠다. 일단 약간 매서운 듯한 눈매를 표현했고요. 원래 보랏빛 눈매인데 그런 색깔은 또 없어가지고 파란색으로 할까 하다가 아 그럴까? 이게 약간 어떻게 또 비껴보면은 보라색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랑으로 하자. 이게 낫겠다. 제복이 흰색이라 하얀색으로 했고요. 성은 올리비의 성이 뭐더라? 렌하임 맞아. 렌하임. 렌하임. 얘도 정체가 따로 있죠. 근데 사실 올리비에 옳지. 올리비에 생일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올리비에 잘 어울리는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이고요. 목소리는 렌하임 올리비에입니다. 좀 더 목소리 좋았던 것 같아. 생일은 4월 1일. 목소리가 쓸데없이 좋았죠. 양자리입니다. 어조 살짝 주문될 것 같아요. 렌하임 올리비에입니다. 닉네임은 올리비에. 이렇게 가죠. 렌하임 올리비에입니다. 네. 닉네임은 올리비에. 생일은 4월 1일. 행동은 올리비에 좀 빠릿이냐 느릿이냐 하냐면 느릿에 가깝지 않을까? 느긋하니까. 말투는 아 직설적이긴 한데 아 맞아. 그 직설적인 뜻을 담은 굉장히 완곡한 디스를 하죠. 팩트를 그렇게 날리기 때문에 돌려 말한다. 표정은 아주 풍부하죠. 사고방식 너무 낙천적이죠. 한마디로 매우 특이하죠. 완전 특이해도 되겠다. 빠르시냐 느리시냐 느릿으로 둘게요. 예? 과연 안정파의 우유부단형.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타입.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착실한 스타일. 마이페이스인 거 맞는데 아하 좀 애매하면서도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애매모호하다. 관계 고민 잠깐만 이사 먼저 얼른 하고 호수 바꾸기 LOD를 좀 바꿔줄게요. LOD장을 여기로 옮겨주고 올리비아를 내리고요. 됐다. 이렇게 호잇. 이제 밤이 고민 들어주고 이사를 해보죠.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봐봐.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어이? 누굴까? 출근한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 정도는 너희가 정해라. 어디가 좋을까? 오늘은 좀 색다른 데 가보자. 저번에 놀이공원 갔었나? 오늘은 찻집도 갔었죠, 얘네들. 오늘은 전망대 어때?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준비하고 가야겠어요. 그래. 밥 먹고 가, 근데. 아하, 떠나버렸다. 구경 가기. 낮잠을 즐기는 데이트. 아, 부럽다. 바람도 선선하니 불고. 일단 그럼, 클로제부터 인사하죠. 클로제. 당도에 온 걸 환영해. 클로제라고 해요.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여자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니? 밥 좀 먹자. 왠지 클로제는 뭔가 얌전한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 일단 샐러드로 간단히 시작을 해볼까? 잘 먹겠습니다. 옳지. 그럭저럭. 좋아. 그 다음에 쉐라 누님. 놀아달라고 하네요. 쉐라 누님은 조금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쉐라자드라고 해요. 모두 함께 떠들썩하게 노는 걸 좋아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편지. 성격. 뭘 수정하는 게 좋을까? 일단 행동은 빠르시나 상당 빠르시 좋을 것 같아요.
말투를 좀 수정해보죠. 말투가 이제 시라누님께서 독한 말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타로카드 같은 것도 보시니까 조금 더 돌려 말하는 투로 가죠. 대놓고 말하는 편 정도로 표정은 이대로. 그리고 사고방식은 어떻게 할까? 신중하다, 낙천적이다. 신중낙천,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술 때문에 낙천을 찍고 있는데 술을 빼면 좀 신중한 편이기도 하지. 아하. 이렇게. 오, 주도파, 자신감이 있다. 그래. 그리고 거침없이 노력하는 타입. 살짝 덜렁거리는 면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 차라리 이게 맞겠다. 시원시원형. 좋았어. 밥을 드리죠. 시원시원한 그녀에게 시원한 아이스 카페라떼를. 잘 먹겠습니다. 네. 오, 좋아한다. 다행이다. 됐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떤 걸까? 감기약. 아, 염색 스프레이 안 주네. 호잉. 그리고 올리비에. 어, 누구야 너? 엘로디 짱. 엘로디 먼저 가줘. 엘로디의 인맥을 늘려주자.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게. 저 걱정스러운 표정이 너무 엘로디 같다. 아리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그래. 저랑 예리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 이게 옆집 사는 사람끼리 친해지나? 잘 맞을 것 같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분에 대해 궁금해지네요. 오, 밥도 줄게요. 어떤 밥이 좋을까? 오늘은 요런 거 어때요, 공주님? 잘 먹겠습니다. 의외로 좋아할지도, 의외로 입맛에 맞을지도. 아, 꽤 맛있었대요. 아하, 레벨업 했다. 그럼 뭘 준다? 도구. 골프 클럽. 뭔가 그런 공주의 스포츠 없나? 공부도 괜찮겠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아니면 공부로 가자. 일단은 공부다. 옳지. 노바를 다스리려면 다시 올리비에. 식 닮은 꼴림과 놀고 싶어요. 소개도 없어? 놀자. 음식 보물 모자이크 퀴즈. 모자이크 퀴즈 첫 번째 문제. 네, 주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호떡 같아. 아니면 와플? 김? 있다, 와플. 정답은? 옳지. 와플이었습니다. 저 십자가가 보였어요. 격자 무늬가. 모자이크 퀴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윙크.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케밥 전에 했었죠. 정답은? 너무 쉬워. 케밥이었습니다. 기출문제야 이거. 모자이크 퀴즈 마지막 문제. 네, 징긋.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이? 코르크마개, 모기향. 아, 배추다. 정답은? 배추라니. 배추였습니다. 그러게, 다 맞았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오,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다이아를 노려야겠어. 오리 장난감. 그렇다면 일단 성격을 살짝 바꾸고. 성격. 올리비의 성격 어떤 게 좋을까? 올리비에는 약간 너무 특이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함은 그대로 두고 낙천적을 좀 줄이자. 아, 이거 최고로 두고 싶은데. 표정을 최고로 풍부. 최고로, 아, 이거 딱이다. 이거네. 올리비에 좀처럼 무슨 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행동의 문제야. 행동을 빠릿빠릿으로 해볼까요?
별로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아하, 우유부단이요? 어쩔 수 없다. 이걸로 하자. 뭐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타이밍이 맞으니까. 좋아, 좋아. 밥을 줄게. 올리비에도 입맛이 고급일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이름 있는 음식을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없다. 사러 가보자. 신상이 나왔나? 어? 고추장.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필요할 때 찾는다. 아니 근데 누가 고추장을 단독으로 누가 이걸 단독으로 먹어.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안에 있고. 아, 밥이 그래서 있구나. 사람은 밥집으로 사는 법.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대. 오호.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모마일 차.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죠, 이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대리님. 캐모마일 주면 되겠다. 한잔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그럭저럭. 됐다. 너도 세수하자. 아이고, 미안. 세수, 세수. 만족, 만족. 됐다. 이사하는데 30분 걸리는 것 같아. 올리브가 있었고요. 자, 이제 누구의 고민을 들어준다? 데일, 맥스. 맥스 해보자. 그래도 비교적 신인이잖아요. 당도의 신인.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게. 호이. 제 뱃속을 한번 보실래요? 배고프구나. 볼게. 미안해. 딱히 이유가 있어서 봐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맥스에게도 좀 든든한 걸 주자. 감사의 의미로 어? 이걸 드릴게요. 아직 나 밥 주기 전인데. 아, 고마워. 맥스가 또 사진을 좋아하죠. 그렇다면 든든한 스파게티 어때? 잘 먹겠습니다. 옳지. 그럭저럭 다행이다. 3위였네요. 선물은 뭘 준다? 기타를 전에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휴대전화 주자. 어이? 맥슨의 세계에서는 휴대전화가 있었죠. 안 고마워해. 그 비싼 건데. 어? 고민들이 다 사라졌다. 클로이. 누가 지금 인맥이 없담? 우라라씨. 전에 한번 못 놀아드렸으니까. 같이 놀지 않으실래요? 그래요, 그래요. 허이. 트럼프. 야, 또 나한테 도전을 하시는구나. 안 된다니까.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제발. 자, 옛말이군요, 이제. 계속 지고 있어. 죄송하게 됐네요.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죄송한 포즈가 아닌데. 고마워요. 그 다음엔 허잇. 클로제 같이 놀아보자. 저랑 같이 놀아요. 그래. 클로제도 머리핀 하나 있는데. 음식 보물 실루엣 퀴즈. 실루엣 퀴즈? 첫 번째 문제. 합쳐진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체중계 같고요. 큰 거는 거기에 뭔가 감튀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 아, 둘 다 없네요. 둘 다 없네. 접시가 있으니까 하나는 장아찌. 정답은? 어?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아, 합쳐진 게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실루엣 퀴즈 두 번째 문제. 합쳐진 게 아니었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탕수육 같은데. 정답은? 탕수육이었습니다. 근데 탕수육 접시잖아. 실루엣 퀴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면. 어, 있다. 정답은? 딱 맞췄다. 라면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축하드립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세요. 아, 아 립스틱. 머리핀 하나 줄까? 아니 일단 패스. 이따 신상 보러 가죠. 미리까지 놀고 신상 한번 돌자. 같이 놀아요. 그래요. 놀자. 같은 그림 맞추기 대결이네요. 시작하자. 선공과 후공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나는 후공. 뭘로 할까? 이거? 2-. 난감하네. 이거? 어? 비타민제? 18분 걸린 차례입니다. 저게 뭘까? 멜로디언입니다. 멜로디언도 있구나. 아!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들켰다. 이거랑 이거? 야호! 아하, 얍삽해. 이거랑 어? 전 뭐야? 뭘로 할까? 이거? 아, 귤이다. 18분 걸린 차례입니다. 호이! 귤입니다. 에잇! 정답! 나도 얍삽할 거야. 18분 걸린 차례입니다. 호이! 밤입니다. 밤이 어디 있을까? 오! 정답! 찍었어. 18분 멜로디언입니다. 멜로디언 여기. 좋아. 정답! 2-, 여기. 좋아. 정답. 연계백숙이었구나. 정답. 옳지. 승리해버렸다. 축하드립니다. 오.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다이아몬드. 아, 로봇 예쁘다. 방울을 받았대요. 이건 호감도가 안 오르는구나. 밤이의 고민. 무슨 고민일까? 맥켄지의 고민. 일단 밤이. 어? 좋은 아침이에요. 배고픈 것 같아요. 입이 심심해요. 표현이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데 입이 심심할 때는 마카다미아 너트지. 근데 이거 전에 산 거 있지 않았나? 해바라기 씨. 이거 먼저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래. 오독. 오, 좋았어. 입이 심심하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네네. 위장약. 아, 염색 스프레이 얻기가 어렵네요. 시기의 고민. 아, 벌써 키니차 놀고 있어. 역시 게임 친구가 최고다. 어, 사라졌다. 클로이는 기타 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신상을 좀 둘러보자. 아침장 뭐 하나 사자. 맛있는 푸딩이 왔어요. 푸딩 왔어요. 지금 푸딩 이게 싼 거죠. 5개 정도 사자. 감사합니다. 좋아. 당분간 푸딩만 먹자. 모자 먼저 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커다란 리본 나 있지 않나? 아, 이건 뒤에 붙이는 거구나. 리본이 종류가 많네요. 오,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머리핀. 오, 이쁘다. 하트 머리핀 좋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해골 모자. 헉, 세상에, 이거 사. 해골 모자래.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짱이다. 감사합니다. 이다 씨가 장사를 잘하네요.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는 옷진상. 어서 오십시오. 남자 칼리지 스웨터. 여기는 에바 씨가 하고 계시네요. 아, 칼리지가 대학 칼리지 말했구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훈훈한 미소를 간직한 그대에게 추천. 하복도 나왔고요. 아, 색깔이 좀 나왔다. 회색, 보라색, 녹색, 복서 바지, 선인장 티셔츠, 자수 원피스와 레깅스. 오, 요것도 예쁜데. 이거 하나 사자. 좀 비싸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인장 티셔츠는 패스하고요. 뭐야? 뒤에 있나?
아, 뒤에도 있구나. 복서 바지는 잘 모르겠어. 복서 바지. 하복. 하복은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쓰도록 하죠. 그리고 인테리어. 어서 오십시오. 어, 궁궐 스타일. 아, 궁궐이구나. 주상 전환합시오. 아하. 아라비안 스타일. 이거 왠지 에바 씨랑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쉐라 누님도 어울리겠다. 요거 하나 살까? 천국 스타일도 있고요. 요거 하나 사고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아라비아 스타일을 살까 말까. 왠지 쉐라 누님 스타일이야. 환상의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계. 이게 또 에바 씨한테는 안 어울리고. 그렇죠. 사버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돈이. 이거 아, 레벨 10. 바미가 1원만 더 하면 될 텐데. 뭔지 궁금하다. 좋아 좋아. 나 짐장하고 있고요. 어, 매직쇼. 다시 한번 해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사람 발이야. 관객 중에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저요. 저요. 저 시켜주세요. 거기 화면에 보이는 당신. 좋아 좋아. 위 화면을 향해 손을 뻗은 네. 다음 이렇게 마법의 기운을 보내주세요. 수리 수리 마수리. 양손으로 해야 되나? 이거 엄청 세게 흔들어야 돼. 아, 힘들어.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외우면서 반대로 해야 되나?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니까 좀 잘 되는 것 같다. 양손으로. 옳지. 어떻게 미안해 케니치. 집중해보세요. 케니치의 상체를 비틀어버린다.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옳지. 힘들어. 에잇. 좀만 더 좀만 더. 됐다. 자, 보시죠. 하, 정말로 맛을 맞아? 성공입니다. 물리적으로 되게 힘든데. 아, 힘들어. 됐다. 매직쇼 계속하고 있군요. 방 좀 선물할게요, 그럼. 어, 오즈는 맥켄지네. 시라누님. 방을 하나 좀 선물해 드릴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게요. 인테리어. 이걸 다 누구를 둘지 생각해 봐야겠다. 일단, 오늘은, 호러는 누굴 줄까? 탈의실, 컬러풀, 캠프파이어도 이쁘다. 출연자 대기실, 요거를 맥켄지를 줄까? 그것도 괜찮겠다. 일단 오늘은, 어, 에스닉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를 에바씨를 주자. 그리고 아라비아 스타일로. 변신! 오! 새 인테리어 감사합니다. 딱 그 스타일이죠. 어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어디 보자. 여기 램프도 있고요. 와. 소파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거 멋지네요. 아, 이게 문이구나. 낙타도 살아요. 좋아. 잘 사용할게요. 네. 옳지. 모처럼 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놀고 가실래요? 바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막혔다. 놀자. 밀어내기 한 판. 좋아요. 준비? 준비. 시작. 이겨라 이겨라. 그래 그대로 그대로. 뒤로 뒤로 뒤로. 옳지. 넘어뜨리지 않고 승리했네요. 맥스가 심판 봐줬어. 축하드립니다. 헤헤헤. 다이아 다이아.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어? 아, 또 오리야. 수고하세요. 어? 누가? 이다씨? 누구랑 친해지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네네. 거의. 에바가 저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오, 좋아 좋아. 친하게 지내요.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를 텐데. 이이다 씨는 좀 특이한 편이고 에바 씨는 지극히 상식적인 쪽이라. 어이? 오! 네네. 아, 다른 머리 스타일이구나.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집도 가까운데. 그래요, 그래요. 옳지. 잘 풀렸습니다.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오.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좋아, 좋아. 레벨업까지 했어요. 이다씨한테는 일단은 CD를 드리죠.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좋았어. DJ니까. 네네. 오, 감기야. 언제쯤 염색 스프레이를 받을 수 있을까? 밥도 주죠. 배고파 보여요. 어떤 게 어울릴까? 이거 어때요? 아, 아까 산 푸딩 드리자. 푸딩이 많아. 오잇. 잘 먹겠습니다. 네. 무슨 이사 떡 돌리는 것도 아니고 푸딩 좀 돌려야겠어. 좋아 좋아. 어, 심지어 1위에요.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놀고 가실래요? 놀고 가죠. 바쁘다 바빠. 같은 그림 맞추기. 이건 대결이 아니네요. 시작. 호이 호이. 와플입니다. 아, 와플과 대게. 클로제입니다. 클로제와 이다. 접니다. 호이. 클로제입니다. 클로제. 정답. 호이. 접니다. 이다. 정답. 오, 대칭 좋아. 에미링입니다. 어? 에미링. 아하. 프레즐입니다. 프레즐입니다. 어? 프레즐. 정답. 세로로 계속 맞고 있어요. 어? 에미링입니다. 이게 뭐야? 정답. 페를 안 섞으면 안 되지. 되게. 아하. 와플입니다. 아까 했던 건데 이거. 와플입니다. 옳지. 대게입니다. 그래도 정답. 아슬아슬 다 맞췄네요. 굿. 축하드립니다. 네네. 선물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언제쯤 다이아를 주실까? 아하, 은 팔찌. 은도, 아, 은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옳지. 됐다. 어? 고민들이 생겼어. 맥켄지, 맥스, 미치루, 밤. 노르디스 먼저. 무슨 고민이니?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인테리어라. 한번 보자. 노르디스에게 어울릴만한 거. 노르디스는 약간 그건데 도서관 스타일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 지금은 없네요. 준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좀 이거보다 훨씬 모범적인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나오면 사줄게. 쓰담쓰담 해줄게. 미안해. 자, 얼굴 씻자. 좋아 좋아. 어이? 그리고 뭐 밤이 체중된다. 두근두근. 하루 왼종을 재고 있어. 어, 만족했나봐요. 웃고 있어 아직. 본인의 체중에 만족했어. 시기의 고민은 뭘까? 아까 제가 살포시 무시했지만 한번 보죠. 좋은 아침이네요. 어이?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새 옷? 잠깐만 있어봐. 지금 딱히 줄만한 옷은 없어. 밤이의 고민. 오히려 밤이한테 줄만한 옷이 있죠.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그래. 스타일링을 위해 가끔은 촌스러운 모자도 필요해요. 내가 풀세팅 해줄게. 모자, 촌스러운 모자라는데 밀짚모자 촌스럽다고 생각할까? 일단 밀짚모자나 주고. 어, 분홍도 있네요. 분홍으로 가자. 호이 호이. 아하, 촌스럽지 않았어? 근데 너한테 더 줄 게 있어. 온 김에 다 줄게. 또 농장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에. 어, 어디 갔지?
일단 어이 농장 마음에 들었나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어? 레벨 10 됐다. 도구 농장에 어울리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강아지 강아지 아니면 강아지 아니면 뭐 낚싯대나 러닝머신 연 책 아니면은 강아지다. 강아지를 주자. 큐브가 또 강아지니까 좋아 좋아.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풀 세팅 해준다 오늘. 너를 위한 호박밭이 있거든. 옳지. 새 인테리어 감사합니다. 야. 피리 딱 꽂히네요. 피리 꽂히면 어떡해. 어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래 그래. 오 호박밖에 안 보여.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여기에 그나마 허수아비 친구가 있네요. 가려서 안 보인다. 잘 사용할게요. 그래. 호박을 많이 수확하렴. 됐다. 아, 또 고민이 많이 생겼네요. 어, 뭐야. 멍멍이랑 놀고 있어.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엽다. 미치루의 고민. 미치루. 굿모닝. 너 배고프구나. 새 옷을 갖고 싶어요. 옷 무난한 게 제일이죠. 너는 그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 고추장 어때? 잘 먹겠습니다. 왠지 너랑 어울려. 아이구야. 밥을 먼저 줬어야 됐나? 밥 줄게. 잠깐만 있어봐. 나 밥도 있거든. 오이. 잘 먹겠습니다. 먹은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 안에서 섞이게. 다행이다 그나마. 그럭저럭이나. 그러면은 오늘은 아 또 아이들아. 어 데일 화났는데. 우즈랑 데일이 싸웠나봐요. 아 이 녀석들 왜 싸운 거야. 우즈가 사과하자. 저도 화가 날 때는 난다고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싸우는 거야. 즐거움 상태인데. 데일도 한번 보자. 데일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왜 때문에 화나셨어요? 저 지금 기분이 아주 나빠요. 어이? 우즈랑 싸웠어요. 너무 화나요. 본인이 어른이니까 봐줍시다. 화해해. 그럼 저를 좀 진정시켜주세요. 또 이분은 단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커피 마셨구나. 그러면 따뜻한 오미자차로 몸을 뜨뜻하게 데워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옳지. 아 시원하다. 아 정말 맛있었대요. 요런 취향이셨구나. 됐어요. 화해하고 올게요. 네. 역시 아재 입맛. 우즈 나야 데일이야. 화가 많이 났지? 내가 나이감 못하고 화내서 미안해. 지난번엔 네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알지? 넌 요정이잖아. 아니 나야말로 미안했어요. 좋아 좋아 다행이다. 사과를 안 받아줄 수도 있나?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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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해했어요. 다행이야. 옳지. 감사의 어?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염색 염색 염 카메라 고마워. 자 그럼 오늘은 마무리를 짓죠. 아이들이 고민들이 많지만 아쉽다. 그러면은 아 저장 먼저 하고요. 예리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헤드뱅잉을. 예 오케이
갈수록 이제 주민이 많아져가지고 둘러보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그러면은 보시라서 마셨고요. 다음화에 또 새로운 주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